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 하락이 1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DB하이텍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솔루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LG유플러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테크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1월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아, 우리 증시 어떤 영향 끼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CPI 지표 발표 이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예상치는 6.2%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0.2% 높은 6.4%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이렇게 좀 높게 나왔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에너지 물가가 전월 대비는 전월은 -3%를 좀 하락했던 것에 반해서 2% 상승하면서 좀 물가를 좀 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좀 비슷한 흐름들의 추이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좀 혼조세와 상승권으로 좀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에 인플레를 잡는 데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내비치면서 시장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에는 결국에 CPI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을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엔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입법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450선, 코스닥 지수는 770선에 대한 지지대를 그어놓으시고 시장의 종목별 대응을 하신다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CPI 결과를 소화하면서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눌림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방금 전에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차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CPI 지표는 그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센이 6점이었지 범위 자체는 6.0에서 6.4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었고 그 클리브랜드 연은 쪽에서도 6.4를 좀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치랑 뭐 시장 컨센이랑 그렇게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추정치인가 자체보다는 높은 그 물가 지표지만은 어쨌든 그 2021년도 10월 이후로는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높게 나오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는 물가가 이제 하락 중이라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추세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어제 뭐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해서 이게 한 2, 3일 정도의 이벤트이지 이게 이제 추세를 바꾸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7개월 연속 어쨌든 축소가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가 있고 어제 전일 이제 그 닉 트리미나우스 기자가 이제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엔 CPI 지표 이제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약간 이제 그 일시적으로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었다는 것이고 또 막연히 그 CPI 효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일부 있었던 것들이 시장에 좀 일부 반영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월 달에 금리 인상 그 예상의 25BP가 현재 93.7%까지
패드워치에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변화가 없는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라갈지 얼마나 더 높은 금리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연착륙이나 경착륙도 아니고 무착륙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어떤 침체나 둔화 없이 경제가 다시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그런 무착륙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그 고용의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고용이 풀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월 비농업 그 고용자 수가 51만 7천 개로 거기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왔죠. 시장 전망치보다 3배 이상 나왔는데 실업률도 지금 낮은 편입니다. 한 3.4% 정도로 시장 예상치보다 좀 밑도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1969년 5월 이후로 또 최저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을 기업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니쇼커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성장에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좀 귀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쇼커가 나지 않으면서 올해 실적이 뭐 성장하거나 컨텀 좀 파는 기업들을 오늘 좀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잡아나가게 되면은 올해 시장 그 수익률보다 월등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하는 종목 그리고 턴 어라운드하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 관심 종목은 DB하이텍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파운더리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DB하이텍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7,687억을 좀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한 모습입니다. 물론 올해 전망 반도체 전망 자체가 조금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만 DB하이텍 같은 경우 파운더리 업체 쪽으로서 위탁 생산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전력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점은 이번 반도체에 대한 악재적인 흐름들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편승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솔루에 말씀드리겠고요. 뭐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한 75억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 뭐 780억보다 약간 낮지만은 30억 정도가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예상치 부합인데 올해 예상치가 어제 이제 나온 하이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한 1,100억 정도 내년에 한 1,300억 정도 보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좀 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턴아웃되면서 올해 성장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동산 이제 카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파워 모듈이 그전에는 TV 전원 공급 장치로만 들어가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 서버용 파워 모듈을 개발해서 뭐 인텔이라든가 북미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맞은 일이 확 뜨기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그 자동차용 그 전기차용 30와트급 50와트급의 그 전기차용 그 파워 모듈이 이제 제품 출시가 되거든요. 여기가 마진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TV 쪽에 들어가는 3 인원보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대형 TV 쪽으로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3 인원보드를 채택할 경우에는 원가 증가율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캐시카우가 지금 올해 성장세에 상당히 나올 것이고 고부가 가치 사람 ELS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잔고가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2분기 때까지만 해도 1조 2천억던 것들이 지금 1조 6천억까지 올라왔고 연평균 3,000% 성장을 예상하는데 고객사 가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성장의 기대가 있고요. 또 2차 전지 폐배터리 사업과 전기차 쪽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한 것들이 올해부터 결실을 좀 맺을 걸로 좀 보여지고 또 신사업 부분이 그 센서 IC 반도체 부분도 동사가 그 고감도 그 초박형 고감도 센서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그 초박형 근저 센서라든가 초성 그 체온 센서 등을 개발했는데 이게 오늘 올해부터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로 그 손목에 차는 그런 체온을 재는 그런 용도 같은 경우도 그 동사의 것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좀 그 실적 성장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솔루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